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요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의 가장 기본은 깨끗하게 씻는 것인데요. 보통 어디에서 씻으시나요? 바로 욕실이죠. 여러분은 욕실에 어떤 물건을 두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욕실 용품이지만 욕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변기소리나 수세미와 같은 청소용품입니다. 소리나 수세미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를 마친 후 충분히 헹궈낸 후 햇볕에 잘 건조해 욕실 밖에 두어야 하는데요. 욕실 안에 보관할 경우 욕실의 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기솔처럼 솔을 지니고 있는 욕실용품이 또 있죠. 바로 양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칫솔입니다. 칫솔은 욕실에 두면 안 되는 대표적인 물건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를 마친 후에는 칫솔을 잘 씻은 다음 욕실 밖에 두어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칫솔은 약 2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것이 세균을 예방하고 양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칫솔에 이어서 남성들이 매일 사용하는 면도기 역시 욕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데요. 면도기를 사용할 때 날 속에 털만 남아있다면 괜찮지만 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들이 날 속에 잔여물로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욕실 밖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솔이나 칫솔을 이용하여 날의 안쪽 구석구석을 잘 닦은 후 건조해 욕실 밖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면도기 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면도하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처 안에 면도날에 있던 세균이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면도기 위생 관리에 큰 관심을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여성용품으로 가볼까요? 생리대를 욕실 안 서랍장에 보관하는 분이 있는데요. 생리대는 사실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욕실은 습한 환경으로 곰팡이가 생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데 생리대가 아무리 비닐로 겉포장이 되어 있고 날개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 공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욕실 안에서도 충분히 오염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생리대 안을 뜯어보면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용품은 꼭 밖에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로 된 물품은 최대한 욕실 밖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세정용품에는 많은 유기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성분이 휘발되면서 고무를 녹이게 되는데요. 면도기 손잡이 부분의 고무가 시간이 지날수록 끈적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욕실은 환기가 잘 안 돼요. 유기가스가 빠져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고무가 상하기 쉬우므로 욕실 밖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의약품을 욕실에 보관하는 분 계시나요? 외국 영화를 보면 욕실 안 서랍장에서 다급히 약을 꺼내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의약품을 욕실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욕실에 보관할 경우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변질되어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욕실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생각보다 욕실 안에 보관하면 안 되는 물품들이 많은데요. 위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여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일상을 위하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가꿔보세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